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113D 2024 와춘율을 진행할 다우데이터 안서연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서버 어셈블리의 새로운 기능과 코리더 전환 편집 새로운 기능, 그리고 지난 와춘율에서 소개해드렸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새로운 기능, 마지막으로 상수관의 새로운 기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버 어셈블리의 새로운 기능인데요. 그동안 서버 어셈블리를 사용하실 때, 서버 어셈블리 컴포저에서 수정하고 그것을 다시 11.3D로 로드하고 이런 반복 작업이 있으셔서 좀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요. 금번 11.3D 2024부터는 서버 어셈블리 컴포저에서 작성한 라이브러리를 11.3D에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효과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법보다는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11.3D 샘플을 하나 열어서 거기서 도구 팔레트에서 새 팔레트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새 팔레트에 횡단 6 구성 요소를 가져오는데 PKT 파일에 직접 링크, 이게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PKT 파일을 하나 열어줍니다. 확인을 눌러서 로드를 시키고요. 다음으로 표준 횡단 쪽으로 가서 로드된 라이브러리를 배치를 해줍니다. 좌우측에 주행차로 콘크리트를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횡단 구성 요소에서 보시면은 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버 어셈블리 컴포저를 열고 동일한 PKT 파일을 열어주는데요. 여기서 우선 보시면은 패켓 세팅 쪽에서 버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버전은 1, 마이너 버전은 1 해서 1.1 버전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플로우 차트 부분에서 포장층을 일부 삭제해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PKT 파일을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된 PKT 파일을 11.3D에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횡단 구성 요소로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은 느낌표 모양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클릭 모든 횡단 구성 요소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우측의 포장의 횡단 구성 요소가 1.1 버전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횡단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포장층이 일부 삭제된 라이브러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리더 트랜지션 새로운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코리더 변환 편집이라는 버튼이 패널창에 새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저희가 도로 작성할 때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폭 도로가 작성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확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선을 따라 변환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잠금 변환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이 지금 구간들이 있는 것을 잠궈서 레빗에서 마침 이제 구속 조건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순서를 위아래로 바꿔가지고 재정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원하는 그 특점에 대해서 축소하고 이동하고 확대하고 하는 기능이 지원이 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코리더 변환 편집을 연 상태고요. 열어서 줌2 해주게 되면은 그쪽으로 줌이 되게 되고, 펜2 하면은 또 옮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브업, 무브다운 해서 재정렬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잠금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측정을 변경을 하면은 연계가 돼서 변경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측정 바꿔가지고 적용해주면은 코리더가 변경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새로운 기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새로운 탭이 추가가 되는데요. Property Set Definitions라고 해서 특정 세트 정리라는 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어떤 객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 구조물, 맨홀의 어떤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정보, 객체들에 대해서 핸들 정보나 이런 고유의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특성 세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여는 지금 화면이고요. 거기서 특성 세트 정의 탭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특성 세트를 정의할 객체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면은 그 세부적인 특성 세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레저 네트워크스 새로운 기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평면부의 사용자 정의 블록에서 수직 곡선의 블록 사용자와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테두리로 된 수직 곡간의 블록 사용자화에서 원하는 블록을 추가해서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팅 스타일 부분에서 화면 표시 탭에 피팅 해치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해치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앞서 작성한 수평 블록에다가 추가를 해주면은 해치가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이프를 만든 선에 대해서 절점을 눌러주면은 Convert to Line이라고 해서 호로 변환해주고, 그리고 호로 변환한 선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다시 변환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팅 부분이죠. 피팅 부분에 객체를 선택을 하고, 네. 우클릭해서 피팅 스타일 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평면 탭에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블록으로 화면 표시해서 첫 번째 블록을 선택하고 그리고 수직 곡괄에서 사용할 블록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된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면 표시 탭으로 가서 피팅 해치 쪽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색상을 뭐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피팅 해치 쪽에 패턴을 변경을 해줍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캐드나 이런 데서 변경하던 패턴들 똑같은 설정으로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솔리드로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이렇게 해치가 들어간 라이브러리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상수관의 선을 호로 변경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수관의 선 중에서 호로 변환이 있죠. 절점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절점 쪽 가서 선으로 변환으로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시 선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토데스크 11CLD 2024 왓츠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고요. 추후 보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